아, 이게 킨다고 바로 슉 나오는 게 아닌데요? 아, 이게 네. 자동이라서 네. 이렇게 막고 있으면 코에다 대면은 켜지고 네. 빼면 꺼지고. 그렇구나. 요즘 양압기들은 되게 네. 기능들이 좋아서요. 네. 지금 이거는 독일 거, 이거는 뉴질랜드, 이거는 호주, 또 미국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양압기가 네. 나와 있죠. 근데 뭐 원리는 다 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이제 그 소리, 소음이 시끄럽느냐, 좀 덜 하느냐, 그 차이. 요새는 뭐 전산, 이런 디지털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뭐 별 차이들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엮어야 되는 거 맞죠? 거꾸로 되죠. 아 어쩐지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 이렇게 콧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기가 네. 콧대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아, 얘가, 밀착을 이런 이유가, 아, 네. 그냥은 이게 밀착이 안 되고,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보니까 바람이 여기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밴드가 필요합니다. 이 밴드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을 벌리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에? 입을 벌려보세요. 그래서 이 자다가 막 양압기 쓰고 자다가 입을 벌렸다가 깨는 거예요. 이 바람이 막 새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요. 이걸 쓰면 헤어스타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참아 쓰라고는 못했어요. 아, 근데 왜 이걸 뛰니까 얘 바람이 나오고 대고 있을 때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는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나. 아 소리가 안 날 뿐이고. 아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그 바람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무호흡 환자들이 10, 12 뭐 그 정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우 시원해.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